인형 전용 받침대가 있어야겠는데. 네? 인형 전용 받침대가 네.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걔가 아~ 잡아주는 애가 있는데 그렇잖아요. 이제 서기가 힘든 녀석이니까. 아, 따로 있어요? 그게 대략 7,000원짜리로 그 포츠가 되는 인형들 이렇게 철로 된 받침대처럼 그 작은 사이즈로 나오더라고요. 걔가 이제 잡아주니까 베이스랑 같이 있으니까 잡아줘. 이제 손 머리가 이렇게 무거우면은 뒤로 계속 넘어간 거예요. 아 진짜 이 정도 양이면 진짜 랜드 한 3개 정도 만드네. 그죠? 100g 샀는데 예. 한 세트 나왔어요. 정말 많이 들어갔다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형 작업할 때 네. 무게 가볍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가벼운 소재 같은 건데 철사도 이제 알루미늄 철사는 정말 가볍거든요. 그거에다가 막 끈을 감든가 아니면 막 티슈 같은 거 막 붙여가지고 심을 만든 다음에 그 겉에만 살짝 바른 식으로 그러니까 조형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작업들을 하니까 요건 이제 에폭시 퍼티 덩어리잖아요, 솔직히 말하면. 맞아요. 응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져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그리고 이건, 아니, 캐릭터 만들 때부터 머리를 너무 그리는 거야 싶지.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뭐 죽으란 소리니까 이게. 맞아요. 그래서 피규어가 얼마 없는 걸까요? 아무래도 들어가는 그 뭐랄까 재료값에 비해서 인기가 그렇죠. 아무래도 일단 인기는 주인공이 먼저 가고 주인공 다음에 옆에 있는 애들은 약간 좀 이렇게 밀리니까 슬프네요.